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경북 경산 자인면 자인공단 쪽이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아파트 주변 이런데 또 양쪽에 불법으로 전세가 돼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어제는 여기 자리에 이 자리에 주전차를 했는 차량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또그 보이 주전차 했는 차량들이 또 보이고 있네요. 맹 마찬가지 여기는 항상 또 불법으로 또 주전차가 또 이렇게 정차가 돼 있습니다. 예,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요 입구나 저쪽 여기 저 밑에서 저 위에 저 앞쪽으로 해서 불법으로 주정차가 또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도 주정차가 돼가지고 있고요. 예, 오늘 또 이렇게 또 불법으로 주정차가 이렇게 많이 돼가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경북 경산시 자인면 또 자인공단이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불법으로 주정차가 또 돼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항상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도 맹 한마디로 여기도 맹또 불법으로 주정차가 이렇게 또 정차가 돼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저 앞쪽으로 보시면 이게 반대쪽에 전부 다 주정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또 주차선이 또 마련되어 있는 자리도 있고 또 자리가 주차선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. 거기는 주정차를 하시면은 불법 정차로 단속이 되고 그렇습니다. 제발 좀 관할 기관이나 해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.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오는 왔는 바람에 오늘 하늘도 오늘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고 오늘도 날씨가 또 많이 흐려 있고 간간이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. 나가실 때꼭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고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또 많이 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경산시에서도 관할 기관에서도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보시고 좀 빨리 불법 주정차를 좀 단속을 하든지 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예,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